폭염특보에 열대야까지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청주의 한 아파트가 냉방기 가동이 집중되며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. 아파트 한 동만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합니다. 놀란 주민들은 335 바깥으로 나와 웅성거립니다.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7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. 퇴근해서 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더워서 전기가 나와서 불편했고 놀랐고 또 날씨도 더운데 너무 지쳐있는데 짜증도 났고. 관리사무소는 가전제품 사용자재를 권고하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. 이시간대 깨끗이 때문에 수거되거나 저희가 피치차 먹으니까 이 차단기 트립이 딱 돼요. 근데 이것도 잘 열을 받기 때문에 순간 벗기가 안 돼요. 열대야에 전력 수요까지 급증해 냉방기 틀기도 부담되자 아예 밤에 도심 피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냉방기에 얼음방까지 있는 찜질방으로 온 가족이 피하기도 하고. 네,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까운 찜주방에 놀러 왔는데요. 오늘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뭐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. 극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영화로 더위를 쫓아봅니다.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지만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. 날씨도 덥고 뭔가 좀 오싹하고 좀 더위 날려버릴 만한 영화를 찾다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. 또 무심천변과 오창호수공원 등 도심공원에는 이열치열 땀을 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. 날씨 더운데 정말 이렇게 타면 바람 때문에 인라인 타면 바람이 몸으로 닿는 느낌이 너무 시원해서. 찜통더위는 이번 주 한 차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